예, 장관님. 오늘 우리가 인사검증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실망스럽지만 오늘 이제 확인되는 건 뭐냐면 책임질 단위가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책임질 단위가 실종되어버린 인사 시스템이구나라고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이제 장관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냥 기계적, 단순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럼 이제 아예 이름도 그 인사 관련 단위의 이름도 인사자료 수집단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인사 검증과 관련된 책임을 장관이 지나 보다, 법무부가 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기계적으로 넘긴다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어디다 넘기느냐, 그 공직기강 비서관 쪽으로 넘긴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사 참사의 책임은 이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져야 되나요? 근데 이런 그 답답한 평가를 제가 문제가 할 생기는.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장관이 이것저것 다 대답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로서는 황당한 경우인 거예요. 왜냐. 그 민주주의의 핵심은 책임 정치라고 우리가 다 배우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사회에서 공직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으면 그 책임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선출된 사람들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우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임기 내에 임기는 보장을 하려고 그러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견제 장치들이 있고 또뭐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면 또 그걸로 직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임기도 보장되고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책임 정치를 구현하느냐?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 정치를 대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정부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장관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모든 정부에서 인사 관련해서 민정수석들이 줄줄이 책임지거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책임을 져왔던 거죠. 왜? 대통령이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어떤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대통령 사퇴하라. 뭐 말은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국민들 여론도 비등하고 국회에서도 장관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쭉 해왔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 정부에 와서 인사에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책임질 단위가 사라져버렸다니까 지금 약간 저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너도 나도 모르겠고 너도 나도 피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거 이제 대통령이 몽땅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우리 법무부에 이 사람을 검증해봐라, 이 사람 자료를 좀 수집해봐라 라고 하는 건 어쨌든 대통령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통령이 저 사람 관상을 보니까 저 쓸만한데? 저 사람 사주 받아보니까 장관하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지 어쩌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기계적으로 자료 모아서 보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다고 한들 이런 무슨 엉망인 시스템이 있겠습니까? 지금 장관이 아니, 의원님, 이걸 그건 좀 법무부에서 그 단계가 끝날 경우에는 아니 엉망이 저는 실수일지 그러니까 모르지만 지금 판단하는 법무부 기준은 장관의 남아있죠. 말씀으로 그런 예. 문제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 아니 우리는 기계적으로 인사 자료만 모아서 보냈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그러세요? 그 시스템이 괜찮다는 생각은 안 아, 좀 그렇게 드십니까? 생각 안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신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누군가가 대통령실에서 책상을 치면서 접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걱정돼서 하는 거지 한동훈 장관한테 책임져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라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저 지금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 얘기만 계속 아니, 반복하시는 제게 말씀 아니에요. 뭐냐면 저는 무슨 분명히 시스템을 하고 현재 싶어 하는 줄이 시스템이 알겠는데.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작년부터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을 1년 드렸었죠. 4개월 동안 보니까 예.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게 확인됐으니까. 아니, 장관은 기계적으로 잘 검증해서 보냈는데 왜 자꾸 저런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장관은 괜찮은 시스템이라서 김행 후보자가 그 지명받은 겁니까? 괜찮은 시스템이라서 아니, 신원식 제 후보자가 말씀은 지명받은 건 이렇게 분리해서 아니잖아요. 두는 시스템 자체가 아유, 효율적인 면이 그러니까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결과가 거예요. 엉망이잖아요. 시스템이 좋으면 결과도 좋아야죠. 근데 시스템은 좋다고 본인은 그러는데 결과가 엉망이면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장관한테도 이 시스템에서 본인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뭐가 없는지
본인이 책임지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누군가 대통령실에서 그건 제 책임입니다 하는 사람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책임지게 할 거 아니면. 이러다가 정말 대통령이 몽땅 책임지게 생겼어요. 아니면 관상도 책임지든지. 자, 과한 말씀이시고요.